빛을 흐르는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또다시 망가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있는 코너. 하지만 다 같이 망가지는 건 망가지는 게 아니라고 하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고요. 저는 박세진입니다. 꾸준한 패배에도 굴하지 않는 위엄, 위엄, 위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떨지 않는 꿋꿋한 오빠들, 10cm의 권정열, 그리고 윤철종입니다. 대한민국 인디 음악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뮤지션들, 라이브에서 더 빛나는 실력파 뮤지션들, 옥상 달빛과 10cm가 함께하는 선곡극장 빛과 그림자. 자, 선곡극장 빛과 그림자, 옥상 달빛 10cm,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돼요. 네. 아, 덕분에 이렇게 좀, 그, 한 주 동안 사실 좀 잘 쉬었습니다. 이제서 와서 고백을 좀 하자면. 아니, 근데 그, 한 주 좀 쉬시니까 어땠어요? 라디오 청을 좀 쉬니까. 천국 같았나요?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요. 보고 싶었어요? 네, 네 보고 싶었는데요. 네, 근데 그, 승패 그, 압박감과 부담감 하면서 한 주 벗어나니까. 네네네네. 또 그 나름대로의 편안함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분이 정말 편안해지셨나봐요. 봤더니 일단 네 분이 많이 바뀌셨어요. 다 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네. 일단 우리 그 지금 정열 씨. 네. 머리를 아주 짧게. 네. 그 영국 축구선수처럼 베컷 머리라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기침이 나와서. 베컷 머리처럼 이렇게 자르고 네. 오셨어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 룬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어, 괜찮아요. 네.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 보이시고. 네. 나름. 오늘 철종 씨도 머리를 네. 드라이를 좀 하고 오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아, 예, 뭐, 말리려고 드라이는 했죠. 아, 그렇군요. 오, 굉장해요. 괜찮아요. 아, 예, 근데 왜 헤드폰 이렇게 뒤로 했어요? 아, 눌릴까 망가질까? 아, 아, 어디 끝나고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간 데 없는데. 아, 오늘 그루프를 말고 오셨나봐요? 아, 그건 아니죠? 롤로.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변하신 분이 우리 세진 씨예요. 와, 네. 염색도 하셨고요. 아, 염색은 그 전에 했었는데 네. 파마를 하면서 좀 밝아졌나봐요. 파마도 하시고. 네. 이게 무슨 파마라고 하죠? 글쎄요. 오스칼 파마. 그렇기도 하고. 진짜 순정 만화 주인공 같아요. 오스칼도 그렇고, 네네네. 또,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오노요코 님의 머리랑 비슷하다. 존 레논의 부인이. 네네. 아, 오노요코 같은. 네. 하여간 뭔지 모르게 굉장히 많이 좀 변화를 하셔서 아까 제가 딱 들어오는데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들 그러세요. 네. 다들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 하시고. 근데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파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변화가 있습니다. 아, 변화가 있어 좋다. 그리고 윤주 씨도 오늘 봤더니 네. 뭔가가 좀. 네, 저도 파마했어요. 그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하셔도 돼요? 뭔가. 아니, 꼭 하셔야 돼요. 되게 귀여운데? 이게 전혀 귀여운데? 와닿지 않는 건데, 그냥 제 느낌엔. 네. 텔레토비에서 보면 이렇게 동산에 해가 뜨잖아요. 네네. 어떤 그 해가 뜨는 일출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와닿아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10cm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희는 녹음에 회진했습니다. 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녹음. 오래 걸린다. 네. 저희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랑 네. 이렇게 스케줄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네요. 저희는 원래 10월에 내는 거였는데 네네네네. 이제 12월이네요. 아. 혹시 무슨 뭐 런던 필이랑 같이 작업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더뎌질 뿐인 거죠? 더뎌지는 겁니다. 그 남들이 생각하면은 서태지처럼 네. 체코 필만 이렇게 지금 실황 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냥 소소한, 그냥 평범한 앨범이 될 것 같은데. 아. 네,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올해 안으로 나올 겁니다. 옥상 달빛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도 똑같이 계속 녹음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는 10cm와는 다르게 한 20% 정도밖에 아직 안 돼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작업하면서? 드럼이요. 드럼?
드럼. 드럼이 어떤 부분? 드럼 치는 친구가 지금 이제 그 녹음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녹음에서 오는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되게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녹음에서 이게 약간 부딪히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합주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이 대결을 좀 한 주 쉬자고 그동안 네. 너무 달려오셔서 오늘 한 주만은 하루만큼은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좀 듣고 그러려고요. 표정들이 되게 서운해요. 저희가 벌칙곡이 안 정해진 이유가 그러면 이것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예. 네. 그냥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한 주만에 뵈니까 여기서 가혹하게 갑자기 노래를 그냥 듣기에는 저도 좀 민망할 것 같아서 한 주를 좀 쉬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벌칙에 중독된 사람들 같아요. 기분 이상하네요. 왠지 개편에 대한 네. 개편에 대한 두려움이. 그럼 네. 오늘 그거 해보자. 얘기도 하는데 혹시 음악하면서 녹음하면서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안 풀리는 숙제 있으면 제가 선배잖아요. Q&A. 네. 모든 걸 물어보세요. 우와,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진짜. 엄청 많은데. 아, 그래요?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드릴게요. 먼저 가볍게, 옥상달빛, 뭐가 지금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고? 드럼? 네, 드럼도 드럼이고요. 그리고 편곡적인 게. 편곡적인 거? 네. 편곡적인 거 뭐예요? 시작하죠. 편곡적인 게요. 우선, 저의 곡을 우선 좀 고민을 하자면요. 제가 3박자를 좀 많이 써요. 3박자 왈츠. 잘하죠, 네. 잘하죠. 근데 3박자가, 이번에도 3박자가 나왔는데, 옥상달빛이랑 비슷하게 편곡이 되기는 싫어요. 좀 다르고 싶어. 완전 다르고 욕심, 싶은데. 욕심, 소품유로 말고. 네. 그래서 달라지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전에 전작 리듬 형태가 어떻게 됐었죠? 쿵, 짝, 네. 짝, 쿵. 실로폰과 이런. 네, 드럼도 쿵, 짝, 짝으로 쳤었고요. 이걸 좀. 약간 좀 성인풍으로 좀 바꾸고 싶나요? 성인풍이라면 어떤... 앞머리처럼 이렇게 좀 동화 같은 느낌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에 틀었던 그 베이루트라는 팀 있잖아요. 뭐 트럼펫도 나오고 약간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가 좀 바꾸고 싶다는 네. 얘기죠. 그럼 네. 리듬부터 바꿔야 돼요. 3박자 리듬 우리가 생각하는 쿵짝짝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쿵짝짝 쿵크루락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완전 다른데요. 거기다 하이햇이 쿵칙 이게 칙칙 이거보다는 칙칙칙 네. 조금 바운스를 주는 거예요.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칙칙칙 자, 킥 나갑니다. 투 쓰리 쿵짝짝 쿵크루락 쿵짝짝 느낌 있잖아요. 다르죠? 정말 다른데요?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되게 어떠세요? 어안이 벙벙해요. 그렇죠. 되게 이상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데요? 되게 좋네요. 심지어 강박, 약박을 다른 데다 줄 수도 있어요. 궁짝, 팡! 나오잖아요. 강냥냥, 중강냥냥. 이걸 버리세요, 고정관념을. 그렇네요. 역시. 강, 중강이 두 번째 나오면 어떻습니까? 강, 빡! 이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와. 괜찮죠? 괜찮다. 그렇죠. 아니면 그거, 그 입으로 한 걸 저희가 녹음해서 그걸 써도 네, 샘플로. 네, 샘플로. 빡이 게이트를 걸잖아요? 빡 소리가 게이트 걸리면 꽉, 무악! 이렇게 뒤로 걸리는 게이트가 있거든요. 요게 또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알려줬다. 자, 이번에는 와. 그럼 10cm 솔루션 한번. 제일 고민 안 풀리는 숙제는 뭐예요? 어떡하지?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자 10cm 노래를 먼저 들을까요? 아, 옥상달빛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예. 또 앨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제가 요즘에 그 목청 좋은 사람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죠,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약간 개미 소리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1집 앨범을 녹음을 하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굉장히 속삭이더라고요. 여기서 노래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정혁 씨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사실적으로다가. 그렇죠?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할 얘기가 네. 있어요. 제가 불리한 얘기 정렬 씨처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이렇게 되게. 맞아. 마음이. 부러워. 부럽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도, 내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소개해드릴 곡이 뭐냐. 기대된다. 네, 제 8.6.1 OST에 있었던 노래인데요. 그 루이스 마리아노라는 네. 그 아저씨입니다. 근데 목청이 네. 제대로 트였어요, 이분이. 이분 거의 성악 발성하고 있죠. 예예.
어, 그래서, 네. 어, 역시 아시는군요. 아, 그럼요. 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거기에서, 마멍 라플리 벨 디몽드라는 곡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그 사업 발성에 제대로 된 그 종지부를 찍어주는 곡이거든요. 아, 어.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선보여드리고자. 이게, 그 침대 광고에도 쓰였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예, 맞아요. 마망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마망. 굉장히 아, 옷인 줄 알았네. 네. 신승우신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 난다. 아, 신승우 씨한테 되게 미안하네요. 자, 그러면 루이스 마리아노 이거 뚫린 발성 네. 한번 더 들어줘야죠. 예, 예. 마망 라플리 벨드몽드라는 곡. 어. 자, 노래 나갑니다.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Aucune autre à la ronde n'est plus jolie. Tu as pour moi, avoue que c'est étrange, le visage de l'ange. Paradis. Dans tous mes voyages, j'ai vu des paysages, mais rien ne vaut l'image de tes beaux cheveux gris. C'est toi,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et ma joie est profonde lorsqu'à mon bras, maman, tu mets ton bras,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car tant d'amour inonde tes jolis yeux. Pour toi, c'est vrai, je suis malgré mon âge, le petit enfant sage des jours heureux. Que tout s'effondre autour de moi. ...부분에는 엄청난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우 감명을 받으며 진짜 마지막 네. 부분 거의 막 브라보 하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루이스 마리아노 영화 제8일 OST 가운데에서 마망 라플리 발라드 몽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에 네. 10cm. 뭐가 궁금해요? 여쭤보세요. 제가 곡을 쓸 때 곡을 쓸 때 기타를 우선 쓰거든요. 그렇죠, 쓰는데 그렇죠. 왠지 피아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아노도 같이 쓰다 보면은 음역대 사용하는 게 또 비슷하고 아. 그래서 아 피아노를 빼야 되나 기타로만 갈까 왠지 또 아쉽고 아 그러니까 기타 포지션과 피아노 포지션이 겹치면서 소리가 같은 음역대가 나와서 네. 뭔가 좀 이렇게 아쉽다 그 얘긴 거죠 사운드적인 좀, 네, 좀 피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아.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기타 치시는 분들 네, 피아노를 모르니까요. 아
피아노를 좀 넓게 치면 안 돼. 어. 아, 팔을 좀 벌려서. 아, 브라보! 와. 그게 좀 싫으면. 와, 명쾌한데? 네. 피아노 제가 벌컥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나를 네, 모르고. 그렇죠. 네. 이렇게 넓게 잡으라는 거냐. 그럼 철종 씨가 카포를 좀 8칸. 껴서. 그렇군요. 포지션을 좀 올려서. 아. 아주 고음부로 어허. 이렇게 좀 이렇게 살랑살랑 대주면 네. 아주 뭐 듣기에 뭐 정겹지 않을까? 아주 명쾌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또 그 생각 없지? 카포 없어요? 그 한 2,500원이면 됐습니다. 카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뒤에 나사로 조이는 게 있고요. 그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본인 맞는 취향대로 고르시면 아시겠습니다. 해결됐나요? 2,500원짜리 카포를 어디서 구하나요? 아, 예. 요즘요 그거? 구할 수 있죠? 조윤석 씨한테 하나 있더라고요. 아, 구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에 필요하다면 후배가 필요하다는데요. 옥상 달빛 또 궁금한 거. 녹음하다가 헷갈렸던 거. 오, 꼭 녹음뿐만이 아니고 뭐 전반적인 거 다 괜찮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어. 네네. 그 곡을 쓰다 보면 아, 곡 쓰다 보면 곡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썼던 곡을 왜 내가 카피하고 있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죠. 분명히 내가 있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만 나올까? 그럴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유 선배님께서도? 윤상 씨가요. 네. 클리셰라는 제목으로 곡을 내셨습니다. 네. 그 앨범 타이틀이요. 네. 클리셰가 상투적인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자면 그게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동호 반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에 대한 또 성찰까지 담겨 있었던 멋진 제목이에요. 손버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어느 순간보다 보면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코드도. 네. 자꾸 C코드를 잡으면 멋있어 보이려고 F샵 하프디미니쉬를 잡고 있는 자기가 발견한, 이게 맞아요. 멋있거든. 맞아요. 이걸 안 잡아야 돼요. 아, 공감된다. 그렇죠. 네. 늘 가던 길로만 가는 클리셰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손가락 한 3개 정도만 써서 닭발 코드로 5개를 잡지 말고 와 3개로만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그러다 보면 어? 왜 이렇게 엉성하지? 거기에서 나오는 매력 그럼요 그러다 보면 하면서 콜드플레이 같은 음악이 나오죠 비발랍이다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닭발로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이걸 계속 잡다 보면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꼭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진짜. 더 그게 좀 하고 싶은 두 손가락. 두 손가락. 그렇습니다. 아. 두 손가락으로만 이용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꼭 우리가 어떤 보이싱을 생각해서 네. A마이너 다음에 D마이너를 잡을 때 특히 건반 치시는 분들은 네. A하고 라도미 한 다음에 D마이너를 라레파를 잡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맹점이 될 수 있거든요. 보이싱 때문에. 라둠이 자꾸 과감하게 레라파로 확 올라가세요. 이렇게 한번 그러다 보면 이게 일렉트로닉 음악이 된다니까요. 진짜? 라둠이 하면 짱짱짱짱짱짱 하면 우리가 라레파 잡으면 짱짱 가까운 데서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DJ 음악 같은 게 안 나와요.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이게 바로 렛츠고 파리 짱짱짱짱짱짱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일렉트로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대단하시죠. 음악 한 곡도 듣고 가죠. 지치네요. 심사원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지금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거 지금 문화부에서 이거 지정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사연이 지금 올라올 겁니다. 이번에는 10cm의 추천곡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무섭네요. 네네. 음악가의 음악을, 정말 음악다운 음악을 찾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맨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 있나, 저희가, 우리가. 여기 훌륭한 음악가들이 두 팀이나 있는데, 그래서 우선 세 팀이죠. 아니, 우리 빼고. 네, 우리 빼고 음악가가 두 팀이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그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첫 번째 곡은 옥상 달빛의 가장 쉬운 이야기. 아유, 굉장히 좋은 음악가들이죠. 네. 엄청난. 재발견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또 다른 또 감동을 받고. 특히 저는 그때 유재하 노래할 때, 고유재 씨 노래할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가려진 길 할 때. 네. 그래서 그 사실 처음에 그 저희가 곡을 선정할 때요. 네. 사실 그 비방을 목적으로 곡을 선곡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런데요. 네. 아 근데 그 정말 재발견이라는 게 이건 비방할 수가 없는 역사의 길을 남으면 하는 명곡이라서 둘 다. 아 이 곡은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준비한 곡이 아니요. 제가 그때 그겁니다. 네. 행복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는 노래예요. 아.
행복만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행복 전도사네요. 네. 심지어 그 녹음을 원테이크라고 하죠. 네네네. 네, 원테이크 방식으로 해서 한 번에? 네, 네. 한 번에 가는 녹음 방식인데 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아, 진짜 완벽한 연주와 네. 노래를 네. 중간중간에 그거 왜 요즘 많이 하잖아요. 원테이크라고 티내려고 일부러 네. 더 많이 웃고 오바해서 약간 틀리고 말도 막 넣고 네네 맞아요. 새벽 3시인데 뭐 이런 거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네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저는 그 이 노래를 듣기 직전에 굉장히 그 삶이 피폐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듣고 갱생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행복해야겠구나. 야, 이게 원테이크 버전인지 처음 알았네요. 아, 이게 네. 마일즈 데이비스만 할 수 있다는 원테이크 버전이 재즈 명인들만 네.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간에 보면 무슨 야. 연주하시는 다른 그 세션 친구들이 기침한 소리인가 그런 소리도 들리고. 오, 정말요? 네. 본인들도 몰랐어요? 기침을 했어요, 저희가? 기침인지 숨소리가 크게 들어간 건지 아무튼 아, 그런 거친. 가래 천식 뭐 이런 거. 네. 근데 보니까 그것도 의도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매력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대음악과 그 옥상 달빛의 가장 쉬운 이야기 추천곡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깔딱깔딱하면 이거 하면 걸? 아니 다 돌려놨는데 아줌마 막 올라와서 아줌마? 지금 아줌마보다 녹음이 더 중요해요? 지금 녹음에 다 들어가요 알았어 녹음도 들어가 자 재볼게 하나 둘 셋 넷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형님.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 옥상 달빛이 어떤 감정이세요? 궁금하네요. 부끄러워요. 네, 약간 부끄럽습니다. 왜요? 네. 왜요? 아시잖아요. 모르겠는데 정말 아름다운데요. 행복하고요. 자연스럽고 명곡의 명곡. 정직하고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행복해지시나요,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는 기타줄 긁는 소리도 굉장히 좋대요. 네. 네. 자, 옥상 달빛의 가장 쉬운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 솔루션 할까요? 좋은데요? 아,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네. 지금부터요? 네, 진짜. 이거는 음악, 저희 음악과 관련 없는 걸 수도 있는데요. 유 선배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요? 와, 진짜 궁금하다. 저희가 솔루션 해드릴까요? 네. 아, 저요? 네. 저요. 어떤 음악 할 거예요? 제 1번 음악.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 어떤 음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야, 이 질문 정말 어려운 그 질문인 것 같은데, 매번 작업하기 전에 항상 갖는 생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아는 것까지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음악을 하지만 통제 가능한 속에서 음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네. 거기다 뭐 영화의 표현을 할 때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그 장면을 막 네.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연출이라기보다도 사람 감독과 또 카메라맨과 네. 뭐 그때 뭐 햇빛과 뭐 이런 것들이 만나서 기적 같은 순간이 연출된다고 하는데 전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거든요. 화학재경. 근데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네. 함께 하느냐가. 네. 근데 통제 가능한 데까지 선을 긋긴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람한테 많이 기대는 편이거든요. 그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엔지니어분들, 가수분들, 뭐 심지어는 그때 매니저분들의 한마디 지나가는 이야기들 그런 거 놓치지 않으려고 매번 매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결론은 뭐냐면 내가 듣고서 일단은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데 그 나중에 가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게 싫을 때도 있고 근데 그 순간만큼 막 미치게 좋은 거가 정답인 것 같으대.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면은 계속 이제 팩이 되는 거죠. 이제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유 선배님은 네? 그 음악 관련해서 음악 작업에 관련해서 최근에 그 고민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가장 최근에 고민이요? 네. 가장 최근의 고민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음악이 그렇게까지 막 예전처럼 뼛속 깊숙이 다가와가지고 막 울림이 예전만큼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음악 작업하기 전에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약간 우울증 상황 오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음악이 확 오면서 막 샘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막 자괴감 빠지고 네. 그때가 이제 딱 음악 작업할 때인 것 같은데 슬슬 요즘 자학기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네. 네. 근데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좀 더 네. 고통스럽길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요즘에 가장 좀 더 큰 고통을 주세요가 저의 이제 어떤 요즘의 네.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제가 그냥 뭐 꼭 음악이 아닐 뭐 이렇게 딴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고통 없이 그 빛나는 것들이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어떻게 보자면은 정말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굉장히 마무리 굉장히 좋은데요. 아름답다. 느낌 좋은데? 네. 코너가 하나 새로 생기겠는데요. 여기서 추천곡 한번 빨리 듣고 와야 되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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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지금 딱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낀 걸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요. 마침 네. 제가 오늘 윤씨 공연을 보고 왔어요. 오늘 했죠. 네, 오늘 네. 보고 왔는데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저도 요즘에 좀 작업을 하면서 내가 뭐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부족하고 계속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저한테 자극제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씨 공연을 보면서 음악도 워낙 너무 좋지만 음악이랑 영상이랑 합쳐져서 거기서 내는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원래도 영상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네? 저도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누군가와, 뭐, 세진이랑 지금 하면서 시너지를 얻으면서 하고 있긴 하겠지만, 음악이 아닌 다른 거랑도 또 시너지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음반이 랄프 타우너랑 게리 버튼이랑 같이 앨범을
있었어요. 진짜 재즈 명인들이죠. 네, 1975년에 냈는데요. 네. 이 매치북이라는 앨범을 제가 CD를 CD 가게에다 신청을 해놓고 두 달 반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구하기가 힘든 CD를 겨우 딱 얻어서 갖고 네. 왔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뮤지션 두 명이 만나서 앨범을 내서 정말 큰 시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 또 대표적인 앨범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기에서 오로라라는 네, 앨범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바이브라 편의 명인 게리 버튼 그리고 랄프 타이너 재즈 명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특히 재즈는 누구랑 하느냐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로라라는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라이프타이머나와 게리 버튼의 오로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원하게 상체 음악이 네. 흘러나오고 있네요. 마지막 곡. 네. 아쉽습니다. 10cm의 선곡이고요. 네. 그 아까 노래에 관해서 나왔는데 네. 제가 보컬러스의 그 유희열 씨의 재발견을 한 곡이고요. 놀랐어요. 그 마성의 저음 그리고 흉식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그 원곡보다 훨씬 더 그 가사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고 전 장르를 아우르는 네. 그런 노래 스타일. 가사 하나씩 공들여서 부르는 그런 느낌? 네. 이게 원 작곡자의 어떤 느낌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곡을 듣고 작곡자를 뽑았는데 맙소사 유희 이거 진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음악이라는 게. 윤종신 씨한테 서운했던 게 원곡에서 네. 오늘 올라오라 하기 전에 오 발음을 그렇게 한 게 되게 서운했었잖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유희열과 뒷부분에 나오는 윤종신 씨 나레이션 백미거든요. 네. 사랑은 마술사인가 봐요. 오 베이베. 알러베이베. 자, 매우 느끼한 환생 들으면서 오늘 옥상달빛과 10cm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놀라워라 그댈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뭐지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전철 안에 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예쁜 여자들 쳐다보지 않아요. 앞으로 새 정거장 조금만 기다려. 그때 그 벤치에서